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치매 위험도 반영하는 100세 건강의 지표래요. 자, 과연 뭘까요? 뭘까? 확인 들어갑니다. 아, 소나기 힘. 손 힘이 나왔어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게 소나기 힘, 즉 그 이제 악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악력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신 근력을 대표한다. 손 힘만 아니라 전신 근력을 대표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근육량이라든지 영양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손을 쓰는데도 전신의 근육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신 근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체력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조기 검진 용도로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악력이 근 감소증을 그 나타내는 지표로서 임상 지표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용도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력이 약하면 지금 보시는 고심당치, 그죠? 고혈압, 심장, 당뇨. 고심당치. 요 네 가지의 위험도뿐만이 아니라 체력과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골밀도도 낮은 뼈가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통증이라든지 생활 지수라든지 또 장애 위험, 이게 신체 장애 위험이 문제가 두 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악력이 단순하게 손이 지는 힘이 아니라 체력이라든지 운동 능력 또는 건강 질병의 지표로서 100세의 건강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심당치. 고성방가는 들어봤는데 고심당치 처음 들어봐요. 잘 기억해야겠고. 그래서 그런지 네. 악력하고 전신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제법 많더라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악력이 약한 사람은 이런 것이 높다더라. 뭐냐? 고혈압 발생 위험이 무려 두 배나 높아진다고요. 김기동 교수님. 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해서 한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악력을 가지고 이제 네 그룹, 가장 약한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장 약한 그룹과 가장 센 그룹, 네 그룹으로 나눴는데 가장 약한 그룹과 센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남자에 있어서는 고혈압 발생 위험이 두 배 정도 높고 여성에 있어서는 한 1.85배 정도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근육, 악력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근력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말초 혈관의 저항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근육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근육도 양도 줄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토대사량도 줄어서 또 체중도 늘어서 비만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근육을 잘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악력과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악력이 약한 사람은 이것이 증가한다. 바로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21%나 높아진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영국에서 된 연구에 의하면요, 40에서 69세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악력이 하위에 속하는 분들이 2시간 이상 앉아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증가했고 총 사망이 31% 또 암 위험도 14% 증가했습니다. 악력이라는 게 하체에 비해서 상체는 사실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를 반영하는 체력 지표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근육이라는 거는 안 쓰면 그냥 바로 없어지거든요. 근력이 그냥 안 쓰면 금방 없어져요. 아니면 혈관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딱딱해서 그래서 없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방은 붓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매일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밥 먹듯이 근육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근육량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니까 식전 한두 시간에 운동하고 그리고 밥을 드시면 좋겠고요. 연세 드신 분은 식사 후에 한 시간쯤 지나서 근력 운동을 해서 혈액의 순환을 확 늘려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악력이 건강 수명의 대변자인 셈인데 심지어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네, 악력이 약해지면 이것 발생률이 쑥 높아질 수 있다. 뭘까요? 치매 발생률까지도 높아진다고요, 김 교수님. 네. 오 교수님께서 고심당치 했는데 당뇨 빠지고 치가 바로 왔네요. 고심치가 됐어요. 네. 도대체 뭐 어째 악력하고 치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실제로 영국 호주 공동팀의 연구를 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악력이 센 사람들이 기억력도 좋고 뭐 추론 능력도 좋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근육량 양도 충분하고 근간섭증이 없고 악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뇌의 어떤 신경 영향. 우리가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하는 건 벌써 뇌를 자극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근력의 힘이 있는 것 등이
뇌 신경들의 영역 같은 그런 연결 체계라든지 신경 섬유들의 그런 위치가 적기 때문에 결국 치매의 위험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악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치매의 조기 진단으로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아, 오늘 제가 많이 뿌듯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외모는 약간 여리여리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 학창 시절에 제가 팔씨름 왕이었거든요. 아 진짜?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승희 아나운서만큼 제가 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팔씨름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또 건드리시고 또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선 씨? 네. 김악력입니다. 아, 김악력. 소문날 때 악력 좋다고. 아 진짜. 김승희 아나운서 정말 또 없고. 악력은 모르겠지만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악으로 하지. 두 분의 악력 대결이 또 잠시 후에 준비가 됐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이 밖에도 이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악력을 체크해 보시는 순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떨 때일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짐을 드는 힘이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악력 검사를 할 때는 제 손을 잡아보라 그럽니다. 꽉 잡아보라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저희가 뇌 혈관 질환의 지금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가늠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 볼 때 무거운 짐 손으로 들기가 힘들다. 그러면 악력이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물건을 떨어뜨리는 순간이 자꾸 생긴다. 맞아. 이것도 악력이 떨어지는 거를 반영하고요. 네. 그 밖에 병막에 따거나 또는 빨래나 걸레에서 비틀어 짜기가 힘들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질병인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죠. 아.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저걸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요령이 없으면 좀 잘 못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저걸 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생긴다. 그러면은 악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저 네 가지 모두가 저희 어머니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악력 기르는 것 자체가 이 상체 근육 전체 발달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악력이라고 하는 게 손아귀 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에 아귀 힘만 있으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악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악력이 강화되려고 하면 사실은 전완근, 상완근 뭐 이 모든 근육에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 몸이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악력이 좋아지려고 하면 전신의 근육을 힘을 쓰면서 이렇게 해야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악력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지금 말씀드신 그런 여러 가지들도 좋아지지만 네네. 이제 그 체력도 좋아지고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정신 건강도 좋아지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죠. 아. 그리고 이제 통증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이제 수술을 하면 척추와 관절의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신다 그렇게 네.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밥 먹듯이 근육을 쓰셔가지고요. 아, 이 악력을 통한 이제 근육 관련, 근육 강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악력이 말씀을 듣자 하니 그야말로 전신 근력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와 황희선 씨 둘 다 자신만만하신데 네. 앞으로 모시고 악력 체크를 해볼게요. 오 교수님께서 아니, 한번 봐주세요. 나는 이겨도 본전 아니에요? 뭐? 지면은 망신이고 뭐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아 바로 네. 있네요 여기. 예, 어떻게 측정을 해요 교수님? 네. 디지털 악력계가 좀 나와 있어서 네. 숫자가 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좋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세.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쥐시는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힘 주신다고 몸이 구부러지거나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또 이걸 막 이렇게 몸에 붙이거나 또 몸에서 떨어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용을 됩니다. 쓰지 말라 예, 용을 쓰더라도 조용히 예, 표정으로만 정자세로 네, 여기 이제 세트를 네. 오늘 누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보통 하시고 스타트를 넣어야 되는 네, 스타트를 하시고요 예,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자세, 네. 자세를 유지한 채 네. 네. 힘을 힘끝 이제 힘을 주시기 자,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스타트. 네. 한번 해보시기 스타트. 바랍니다. 네, 시작. 우리 표정이 장난이 아니죠. 네. 아, 장난 아니지만 자, 자기 성적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오교수님은 모두가 46. 네, 46 나온 것 같아요. 24.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짜잔. 우와 대박 네, 이 44 네, 오 44 야, 아무나 나온 숫자 아니고 40 넘어간다는 악력은 거는. 보통 30대가 최고치인데요 평균적으로 볼 때 남자는 44kg 그러니까 여자는 26kg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다가 평균이요? 나이에 따라서 점차로 떨어져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나이 상관없이 남자가 26kg 이하
또 여자가 18kg 미만이면 네. 근 감소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요즘 네. 평균이 44라고요? 네네. 제 44 지금 하고 좋아했는데 네. 평균이 네, 평균보다 조금 높으세요. 아, 0.3 높아요. 0.3. 네, 맞아요. 네, 그래.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거를 한 번 제시하지 말고 두 번 제시해가지고 아, 높은 수치를 가지고 하시고요. 아. 처음에는 이제 주동수 원래 쓰는 자기 저 쓰는 손을 하시고 아. 그다음에 안 쓰는 손도 아, 해가지고 아. 비교해 보시면 아. 오른쪽 왼쪽이 악력이 비교가 돼요. 제가 원래 왼손 인데 아, 오른손. 아, 조금 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감안해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힘을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이런 게 네. 다 있진 않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압력을 네. 측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집에서 이 종이를 이용한 예, 아. 그 핑거그립 테스트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종이를, 네, 종이를 제가 종이를 한번 네. 잡아볼까요? 네.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아, 그래요?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제가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테스트를 받으시는 분은 이걸 잡아주시고 테스트를 받으시는 잡아. 분은 손을 위쪽으로 해서 잡으시고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그리고 테스트를 이렇게 하시는 네. 분은 이제 이렇게 잡으시고 엄지손으로, 엄지손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잡아당겨 보시는 건데요. 네, 제가. 예, 가만 계시고 네. 검사를 하시는 분이 예, 당겨 보시는 거예요. 당겨볼게요. 당겨서 이렇게 예, 안 빠지시니까 악력이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예, 이게 네. 쑥 빠진다든지 하면 이분의 그 악력이 낮은 거예요. 오, 힘 세신데요? 힘 아니, 황인사 씨가 진짜 힘 있어요. 네, 네. 네, 잘 난 내가 테스트 받는 줄 알았어요. 두 분이서 그냥. 네. 그래서 와. 이제 A4G 같은 걸 하셔도 네. 종이가 안 찢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평행하게 네. 하시면 안 찢어지니까. 황인사 씨가 와. 엄지로 한번 잡아. 아, 제가 엄지로 볼게요. 네. 제가 테스트 한번 받아. 테스트 해보세요. 네. 이렇게 당기는 거죠? 네, 네. 자. 와, 진짜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심지다. 종이가 없다 그러시면요, 네. 손가락을 네, 링을 손가락. 만들어 가지고요, 한 분이 잡고 계시고 한 분이 이제 당기시는 네.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네, 당기시는 인사 씨가 당기. 네. 네. 네, 이게 이제 좀 약이. 힘없이 풀리는데요. 아니, 바로 풀리시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좀 있으시죠. 문제가 악력 운동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같이 악력이 좀 네. 션천타 하는 사람들 네. 어떻게 악력을 좀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운동 네. 집에서 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할 건데요. 네. 일단은 이제 테니스 공이 있으시면 테니스 공을 쥐고 하시겠습니다. 아, 테니스 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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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뭐 집에 네. 있으니까. 네. 테니스 공을 쥐시고요. 네. 이제 요령은 5초 그리고 부르르. 5초 이건데요. 부르르가 뭐예요? 부르르?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5초 동안 점차로 힘을 가해가지고요. 네. 손이 부르르 떨릴 때까지 막 치시고 그다음에 5개를 세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가 떨릴 때까지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아, 정말 예. 실현 상상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 예. 5개를 세면서 풀어주세요. 네. 그러고 계시면 혈압이 올라가셔서 안 돼요. 네. 와, 혈액순환 되는 거 같아요. 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5개를 셀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부르르 뜨시고요. 네. 그리고 5개를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풀어주시는데요. 이걸 한 20회 정도 하시고요. 네, 하루에 한 3, 4번 하시면 좋습니다. 5분 동안 이렇게 여기가. 계속 한번 해보시면. 여기, 예, 여기 알통까지도. 예, 맞습니다. 여기가 대박이다. 네, 그거는 이제 위쪽을 많이 쓰셔서 그런데요. 아래쪽을 좀 많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펴시고. 네. 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테니스 공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맨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이건 뭐 알렉산더 기법이라는 걸 응용한 네. 건데요. 네. 새끼손가락부터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개를 쥐시고 꽉 아까처럼 이제 부르르 뜰 정도로 부르르. 힘을 꽉 주시고요. 이번에는 엄지손가락부터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펴시면 여기에 이제 상완에 이제 힘이 오면서 네, 네, 근력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아, 네. 요거는 뭐 이제 도구도 필요 없으니까 네, 집에서 수시로 해보시면 악력과 상체 근력을 기르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분을, 여기까지 네, 5분을 세네 분 하시면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자리로 모실게요.